자, 전쟁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전쟁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이 전쟁으로 가게 될 때, 이제 군국주의가 등장하면서 이익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기타 이키. 아, 이건 일본의 아주 독특한 사상가인데, 근대 우익의 발단이라고 하고, 기타 이키가 젊었을 때쓴 국가개조법안 원리 대강이라는 책은, 이건 뭐 나오기 전부터 금서였어요. 필사본으로 돌아다닌 그 책이 있었는데, 요새 이제 기타 이키의 그 저서, 에 대해서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이 마스모토 겐이치가 쓴 기타 이키가 번역이 돼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따만하게 두껍게 그 나왔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평했죠. 이이조 쿠데타의 정신적인 지도자. 그리고 사상계의 마, 광케의 천재. 가장 격정적인 천황 신앙의 파괴자. 그런데 천황을 도구로 이용을 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아주 독특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기타 이키를 따라서 일으킨 이이조 쿠데타의 정신적인 지도자였는데 이이조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 군인들은 황도파라고 해서 천황을 또 절대적으로 추종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최고 핵심 추종자들도 기타 이키를 오해했다 잘못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드는데 여기는 국가사회주의 반자본주의자예요. 그런데 묘한 게 자기는 사회주의자인데 제국주의자잖아요. 이거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버젓이합니다. 왜? 일본이 앞으로 이제 50년, 100년 후가 되면 일본 인구가 2억 5천만인데 이 좁은 땅덩이에서 어떻게 먹고 사냐? 그다음에 한국과 중국과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그 한국과 일본의 저 비참한 지경을 어찌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가 있냐? 우리 아시아의 형제로서 이걸 같이 하나로 묶어서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국주의, 진정한 사회주의자면 제국주의 안할수 없다 이거예요, 일본에서. 아주 희한한 그 정신을 가졌죠. 그래서 강력한 지도자에 의한 전체주의 정권을 도입하고자 했기 때문에 쿠데타는 불가피하다. 근데 사회주의자예요. 그래서 어떤 걸 했냐면 일본인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하자. 뭐, 그 다음에 일본인 개인이 가질 수 있는 토지나 생산수단도 이것도 상한을 정해야 한다. 그러고 나머지를 국가가 했는데 이 국가사회주의는 일본이라는 독특한 신이 내린 나라의 그 독특한 거다 해서 참, 하여튼 그 일본 내에서는 특별한 사람인데 이 이익 사건에 그저 사상적인 배후로 몰려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이익 사건 때그 사형을 이제 같이 당하는데 그 끌려간 이제 군인들, 쿠데타 주동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천황 만세 부르고 같이 만세 불릅시다 하는데 기타 이키는 끝까지 천황 만세 안 불렀다는 그런 전설 같은 얘기가 전해집니다. 기타 이키가 있고요. 기타 이키로 이이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이조 사건이라는 게 일본의 최고의 쿠데타고 그러니까 바로 이 황도파, 아라키 사다오가 황도파의 그 대장이에요. 육군 대신을 지냈는데 뭐 하여튼 아라키 자신은 이 쿠데타에 가담을 한건 아니지만 아라키의 추종 세력들이 일으킨 거였습니다. 그런데 천황을 이 쿠데타를 왜 실패했냐면 도쿄를 장악을 했는데 천황이 아니야 니들 해산해 하니까 천황을 모시는 세력이 천황이 해산하라고 하니까 못해버린 거죠. 그런데 이 황도파의 정신 세계에 가장 근접했던 인물이 누구냐? 그게 박모 씨예요, 박모 씨. 박정희가 바로 이 황도파적인 사고방식. 나는 가난한 농민 아들로 태어나. 그리고 뭐예요? 기타 이키가 공격을 했었던 건 최고의 공격 대상이 좌익이 아니에요. 정재계의 거물들, 부자들, 평등주의. 자, 박정희가 재벌을 키우긴 했지만 상당히 평등주의적인 사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박정희는. 전두환까지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전두환까지도. 근데 그 이후에 노태우나 이명박, 박근혜는 이제 완전히 그쪽으로 전혀 다른 세계를 그 살았는데, 이런 황도파적인 발상, 요거는 따로 좀 연구를 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 나중에 친일은 살아있다. 한국 내에서 친일파가 어떻게 일본 우익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박정희와 황도파를 좀 한번 비교하고, 박정희와 1930년대 일본 우익들의 정신세계, 또 가치관, 그다음에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려고 했는가를 좀 그건 따로 비교를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황도파나 일본의 전시 국가체제 박정희는 황도파와 통제파를 합친 그런 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 소아 유신 자 10월 유신이 유신 삼형제예요.
아까 뭐 헤이세이 유신이니 뭐 그 레이와 유신 얘기를 했지만 박정희 입장에서 볼 때 명치 유신. 근데 진짜로 박정희가 명치 유신은 정신을 본받자고 한 거고 진짜로 박정희가 본받으려고 했었던 거, 박정희에게 영향을 미쳤던 거, 박정희 청년 시절에 있었던 이 소화 유신 226 사건. 이족 사건 그 문제, 그게 박정희에게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래서 10월 유신을 그 유신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원래 지경에 있는 말입니다. 주수 기방이나 김영 유신이라. 주나라가 비록 오래된 나라이다. 그 명이 날로 새롭군. 아, 유신은 명치 유신만이 아니에요. 대원군도 유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묘 유신, 모두가 참여하는 유신. 대원군도 유신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박정희가 대원군 읽고 유신을 갖고 왔겠습니까? 명치 유신, 소화 유신에서 갖고 온 거죠. 그 소화 유신 시기를 대표하는 사람이 고노의 후미마가예요. 일본을 보면 이제 천황가가 있고 귀족 가문이 있는데 천황가 다음가는 귀족 가문이에요. 거기에 종손이에요. 근데 잘생겼어. 그리고 말도 잘해. 글도 잘 쓰고. 그래서 아주 그 인기가 있었는데 이런 비평을 받았습니다. 후지산 같다. 후지산이 일본의 이제 정신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후지산 같다는 사실은 좋은 뜻이 아니에요. 나쁜 뜻이에요. 멀리서 볼 때는 굉장히 아름다워.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은 황량하기 그지없는 황무지다 이거예요. 고노의 후미마도가 그런 사람이었다 했는데 폼은 되게 났어요. 폼은 되게 났는데 왜냐면은 그 중일전쟁 난징 대학살의 책임이 있고 그리고 군부한테 계속 끌려다니면서 하면서 갖고 일본을 진짜 파시스트 국가로 만들려고 했다. 일당제 국가로 만들려고 해서 대동아 공영권 건설을 위한 신체제 운동, 동아 협력체, 협동체, 그다음에 신체제 뭐 이런 것들을 그 좀 사상화 시키려고 했었다. 그래서 일본 내에서는 좀 독특한 위치를 갖는 그 체제 내에서 이제 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태평양 전쟁은 반대했어요. 중일 전쟁 그렇게 이제 확전을 했지만, 야, 그 미국하고 전쟁하면 그건 불리해야 안 돼. 이제 그랬는데, 그리고 미국하고 화평교섭도 좀 하려고 했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나가도하고 잘 교섭을 해서 평화헌법을 만드는 임무를 맡았다가, 일본 내에 여러 사람이 들고 일어났어요. 고노에가 그 전쟁으로 끌고 간 장본인데 그게 또 평화헌법을 만드는 건 말이 안 돼. 그랬더니 미군도 그런가 하고 A급 전범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존심은 있어갖고 나는 신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돼. 미국 놈들 앞에서 법정에서 재판받는 거 있을 수 없어. 하더니 자살했습니다. 청산가지를 먹고 자살을 했는데 웃긴 게 도조 히데키 있죠. 도조 히데키도 자살을 했는데 참 모르겠어요. 군인이 권총 자살을 했는데 자살 미수가 됐어. 권총은 어떻게 쐈길래. 그래서 그 도저는 두고두고 그 사람의 죽음을 갖고 얘기하면 그렇지만 놀림을 받았습니다. 일본 우익 내에서도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옥쇄하라 해놓고도 저는 벌벌 떨어갖고 권총 자살할 때 그게 빗나가서 결국 재판받아서 교수형이 됐죠. 호소가와라고 침략전쟁을 사과했었던 일본 수상인인데 호소가와가 고노의 외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본 내에서는, 일본에서 보면은 총리 지낸 사람들, 대신 지낸 사람들 보면은 다 뭐 할아버지나 뭐 다 연결됩니다. 일본 국회의원의 몇십 프로라든가 한 절반쯤이 세습 지역구예요.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게 그 악명 높은 도조 히데키인데 도조 히데키입니다. 근데, 1994년경에, 네덜란드 학자가 책을 낸 게 일본에서 아주, 전 세계적으로 데이트를 했어요. Enigma of Japanese Power. 일본 힘의 수수께끼. 일본이 갖고 있는 힘의 수수께끼라는 건데 일본을 거기서 어떻게 묘사했냐면 헤들리스 몬스터라고 했습니다. 대가리가 없는 괴물이에요. 군국 일본은 괴물입니다. 그런데 대가리가 없다는 게 뭐냐면은 나치 하면 누구예요? 히틀러. 이태지 파시즘 하면 무솔린이에요.
일본 군국주의는 누굴 꼽아야 합니까? 누가 히틀러 같은 역할을 했죠? 없어요. 고대의 훈민마도? 에이, 참, 도저히 히데키? 아유, 아니죠. 그럼 천황? 그것도 아직까지 해요. 천황의 궁극적인 책임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천황이 정권을 해도, 천황도 어찌 보면 군부한테 끌려간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군부를 업고 가고, 군부가 천황 핑계 대고 하는데, 다들, 그러니까, 왜냐면은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너지 하면, 아니야, 내가 아니야. 쟤 때문이야. 쟤한테 가면, 아니야, 쟤 때문이야. 서로 수건 돌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괴물인데, 헤들리스 몬스터다. 군국 일본의 한 명의 악당을, 우리 저 슈퍼 악당을 찾아서 라는 그 만화도 있잖아요. 다른 데는 뻔해요. 그리고 다른 악당들도 많죠. 뭐 저 그 독일에 가면 괴벨스도 있고 아이히만도 있고 뭐 여러 명 있지만 그거하고 히틀러는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은 거. 그런데 그게 전후 일본에서도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늘 저 공부할 사람이 많아지네요. 나쁜 놈이 한 시기별로 한 놈씩만 있으면은 그 놈만 연구하면 될 텐데 그러니까 이게 많아졌습니다. 도저히 히데키 이게 야스쿠니 신사 지금은 이제 야스쿠니 신사에서 이게 사라졌어요. 유식관에서 옛날 유식관에 있었던 건데 이걸 보고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우리 서대문 형무소에 가면은 그 수감됐던 분들 얼굴을 쫙 붙여놨는데 이걸 이렇게 쫙 붙여놨어요. 그래놓고서 이걸 뭐라고 붙였냐면 영어로는 War Heroes예요. 전쟁의 영웅들. 그러니까 야스쿠니가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가 보이는데 여기 보면 어디서 전사, 어디서 전사, 어디서 전사가 있는데 요 사이에 보면 제가 도저히 히데키 사진이 있는 아이고 예, 예, 이게 안 꽂았나? 예, 이거 여기다 좀 꽂아주세요. 전원 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근데 이게 배터리가 부족하다는데. 저는 좋아요. 불 켜 있어요. 아니요, 그 전원이 안 되는 걸로 나와요. 우리 그 가방 속에 그러면은 선이 다른 선이 있나? 아이 죄송합니다. 이게 생방의 묘미. 예.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도저히 히데키 사진이 있어서 깜짝 놀랐죠. 저도 이렇게 그냥 뭐 이 수많은 사람을 다 보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지나가다 도저히가 눈에 띄었어요. 일부러 눈에 띄는 데다 배치를 해놓은 거죠. 근데 딱 그래서 도저히 히데키는 사형당했는데 사형당한 놈도 야스쿠니 신사에 있나? 아 있습니다. A급 전범 7명이 사형당해서 있는데. 거기다 뭐라고 써놨는지 아십니까? 법무사도 죽으래요. 법무사가 뭐예요? 법적인 일로 죽었단 말이에요. 사형이라고 안 써놓고. 참 일본이 조어의 천재라고 하지만 희한한 말을 만들어놨습니다. 법무사. 저는 야스쿠니 신사에서만 처음 봤습니다.